네, 두 번째 코너는 당선 레이더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이슈와 인물에 대해서 레이더를 켜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순서로 첫 번째 손님으로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신데요. 사실 제가 뭐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독보적인 한반도 평화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석하신 것으로도 유명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사인 이제 유튜브는 처음이신데 어떠세요? 글쎄요. 네. 몇 차례 제가 보긴 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네. 집사람이 자주 보죠. 아유, 사모님께 네.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많은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좀 깊이 있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안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와 같은 성격의 메시지를 냈었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문정인 교수님께서는 동북아 지형을 바꾸는 사변적 사건이다라는 식의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좀 어떤 의미인지 풀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 지금까지 생각했던 남북한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거거든요. 남과 북은 두 개의 국가다. 그리고 두 개의 국가인데 교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 국가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북에서는 결국 연방제 통일 방안도 내걸고 남측하고 잘하려고 그랬는데 남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북한을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측하고 통일 얘기할 용의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한반도는 전쟁 상태와 마찬가지인데 남에서 또는 한미 연합전력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는 강대강으로 나갈 거고 정면 대결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남반부 전체를 평정할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건 상당히 무서운 예. 얘기죠. 지금까지 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고 그다음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의해서 남북한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 14정상선언, 판문점 선언, 그다음 9.19 평양선언이 어찌 보면 다 무효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반도에 일종의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김정은이 대놓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북을 보는 이제 시각도 달라져야 될 거고 예. 남북을 보는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응이 잘 되어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하신 말씀이 한미 간의 확장 억지 확실하게 완성시키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강대강으로 나가서 네.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거거든요. 또 북에서는 또 우리 평화헌법에 우리 한국 헌법의 이제 영토 조항 문제, 네. 헌법 3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실체로서 국가 실체를 가진 국가로 존재하는데 왜 우리 영토를 남한 영토 일부라고 얘기하느냐 네. 의도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지금까지 있던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깨지면서 새로운 국가 대 국가인데 적대적 국가 관계이기 네. 때문에 지금 앞으로부터는 이제 남북 관계를 보는 게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한 게 한반도 문제를 조선반도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전부 다 이제 조직을 개편하고 예. 정리를 하라라고 했으니까 통일전선부가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평통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우리 사실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 사실 통일부를 없애고 싶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그런 정상화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이제 선수를 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오히려 그 2024년에가 안보 불안은 훨씬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7년에 안보 불안이 상당히 이제 예, 컸었죠. 그렇죠. 뭐 2014년도 또 목함질의 문제가 있었고 쭉 했지만은 그러나 뭐 제일 심각했던 거는 2010년에 천안함, 2010년 11월에 연평도 사건, 그건 실질적으로 이제 무력 마찰이 이루어진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가 뭐 정말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는데 예. 지금 전개되는 것은 2017년보다도 더 심각한 것 아니냐. 아. 그러니까 그걸 그 멀린이라고 해서 멀린 제독이라고 해서 그 당시 미 합참 의장을 했던 분 얘기가 지금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것은 2017년 상태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전쟁 위기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뭐 당연히 올라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전쟁 위기를 막으려고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계획에 의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상당히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도 우리보다 재래식 전력은 약하지만 핵과 이제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린 한미연합전력이 엄청난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나 북이나 소위 계획에 의한 전쟁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발적 그럼요. 충돌이죠. 예. 우발적 충돌이 되는 게 가령 이제 봄 돼서 이제 남풍 불기 시작하면은 또 일부 인사들이 이제 삐라 전단지에서 예, 전단지 살포를 할 텐데 그럼 북에서는 그걸 이제 요격하겠다라고 사격하겠다고 그 2014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했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럼 우리 대통령은 결국에 뭡니까? 하여간 1초 이내 반격하고 100배, 1000배로 갚아주라고 딱 얘기돼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쪽에서는 엄청난 화력을 갖고 북을 칠 거고 그럼 북에서는 또 같이 대응을 할 거고 가다 보면 북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거죠. 네, 정말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가까이에서 군에 자녀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는데 그 윤석열 정부의 결국은 역량과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문제일 것 같아서 조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좀 짚어보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와중에 댓글로 알량이님이 문정인 교수님 말씀이 꼭꼭 귀에 들어옵니다. 시사인 고품격이네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긴 했습니다. 그 최근에 또 이제 언론사 칼럼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반 외교안보 성적표라는 글을 쓰셨잖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사람들의 우리가 이제 집행국가가 다 되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외교안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 우리의 역량도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외교안보 좀 총괄해서 점수를 매겨주시자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쟁과 평화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점에서는 뭐 낙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그 낙제점까지 가면 그 이제 불안이 고조됐다는 것, 코리아 리스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소위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상당히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제가 보자면 제가 학점을 좀 싸게 주는 사람이지만 뭐. C 플러스 B 마이너스 그건 하여간 뭐 C 학점 정도 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요. 계속 네. 불안이 고조가 되고 위기가 고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우리 대통령께서는 뭐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한미 3국 공조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아니 휴전선에서 50km 이내에 2,500만 우리 시민들이 거제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지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뭐 정말 지금 휴전선에 10,000문 정도 되는 장사포들 깔아놓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가자 사태하고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화되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께서 이 평화 전쟁의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네. 다뤄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라다. 그런 점에서 저는 C학점을 주겠습니다. 네네. 네. 게다가 사실 이제 안보 문제도 그렇지만 작년에 또 국민들한테 많은 충격을 줬던 게 엑스포 유치에서의 29표이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하더라도 또 이제 교수님이 매기신 점수에 외교 역량을 아마 좀 동의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글쎄 뭐 엑스포 거기서 졌다고 해서 그게 뭐 외교안보 정책에 무슨 이벤트 하나 유치해 오는 거니까 그게 뭐 전체를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할 때는 뭐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네. 우리의 국민의 생존을 네. 얼마나 담보하는가. 두 번째는 국민의 소위 번영을 번영. 얼마나
증진시켜주는가, 세 번째는 국격을 얼마나 높여주는가. 엑스포 유치 실패는 국격의 실패가 되겠죠. 예, 예. 아,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생존과 번영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생존은 안보의 문제이고 번영이라고 하는 건 또 국익의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 안보와 국익과 국격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아, 그 강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아, 예, 예, 예. 총괄로 그러면 이제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강론이라고 하는 게 그 생존과 번영, 국격이라고 하는 지점도 있지만 사실 또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제 사강 외교가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말씀하신 국가의 생존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대미 외교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고 중점 뒀는데요. 각 분야별로 그럼 좀 성적표를 한번 매겨보신다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미 외교부터 한번 좀 학점으로 따지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A학점 A+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아, 그러니까 예. 뭐 작년 4월 그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에서 예. 워싱턴 선언도 채택해서 확장 억지를 확실히 굳혀놨고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도 이제 형성을 시켜놨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금년 8월 을지훈련할 때는 소위 그 핵무기에 대한 공동 운영 및 활용에 대한 이렇게 그 합의까지도 하고 그걸 군사 연습 때 계속 이제 한번 실시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주 강한 동맹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캠프 데이비드 작년 4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단순히 뭐 군사안보만 다룬 게 아니고 한미투 정상이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이다. 네. 그 가치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군사동맹, 경제동맹, 문화동맹, 기술동맹, 정보동맹 이걸 다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포괄동맹이 된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걱정은 그 결과로서 우리의 안전이 더 개선이 됐느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 결과로서 또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됐고 한러 관계가 악화됐고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갔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미동맹 강화라고 하는 게 꼭 우리에게 축복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뭐 A+를 준다고 하지만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안보 불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점에서 저는 뭐 C-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국익 외교 측면에서도 그래요. 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그나 지난 1년 반 사이에 한국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가 560억 불이 넘는다고 하는데 와, 네. 우리는 미국에서 뭐 유치원 투자가 한 뭐 7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70억 불밖에. 네. 그러면 그 7개 8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익 외교 면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 국격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같이 하고 G7으로 가고 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국격을 높여주는 거라고 봤는데 제가 지난 11월 말 파리에서 이제 엑스포 2030 사례를 보면은 글로벌 사우스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그룹도 상당히 네. 큰 거고 세계는 더 다양하고 그럼요. 그 미국이 패권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격을 향상하는데 너무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간 것 아니냐 그것이 역풍을 분 게 파리에서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표를 좀 가져오지 못했다. 뭐 그렇게 예. 볼 수도 예.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미국을 추종하는 외교를 하다 보니까 미국 추종 외교가 그럼 우리의 국격을 그렇게 올려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자, 우리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동맹이라고는 틀에서 한미 외교가 아주 잘 돼서 A+를 준다고 하더라도 국익의 측면이나 또는 국격의 측면에서 보면은 소위 감점 요소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미 관계는 뭐 B-C+. 네네.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교수님이시니까요. 여기도 엄격하십니다. 예, 그 이제 네 이제 아까 이제 정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한미 관계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 잘했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실제로 제가 겪기로도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런 걸 긍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기대가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제 8월에는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는데 이제 올해 4월 전에 이제 좀 서울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그 성과를 이어가서 이제 국내적으로도 좀 역할을 하고 싶다.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누렸던 그러한 그 언론의 주목은 못 받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4월 되면 지금 기시다 총리 지지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네, 지금 10%로 내려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금년도 대선 국면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 하고 기시다 총리를 한국에서 불러서 3자 정상회담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효용 체감의 법칙인데 네. 뭐 한 번 크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했을 때는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한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라는 걸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네, 화상으로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차는 우리가 공동으로 오고 3차는 한국 주최로 지난 작년 9월에 했었는데 거의 주목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화상으로 했었었나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게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큰 4월 전에 해서 이제 뭐 총선에도 영향을 주고 성공한 외교 대통령으로 부각을 하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체감상 그렇게 큰 뭐 임팩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올해 이제 대선 레이스를 뛰고 있다 보니까 가변성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미 외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저랑 작년에 이제 인터뷰하실 때도 이제 대미 외교의 가변성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꼭 인식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 미대선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아직은 트럼프가 이제 선두를 누리고 있고 거기 바이든을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 내에서 니키 헤일리 네. 그가 치고 올라가고 있고 론 디센티스가 이제 또 이제 니키 헤일리를 따라잡으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 또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나와서 그게 바이든 표 갉아먹으면서 바이든 입장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국면인데요. 인물이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대부분 가령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연말 되면 다음에 예측을 하는데 바이든 당선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바이든이 당선되면 기존 틀을 계속 유지할 거고요. 예. 인도 태평양 전략 유지하고 한미 3국 공조체제 강화시켜 나가고 한미동맹 강화시키고 확장 억제에 대한 약속을 강력히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또는 북한 핵무기 정책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아주 긴밀한 조율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네. 보고요. 가령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 쪽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원래 트럼프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화당도 그것을 수용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화당도 대중 견제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더 공화당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 견제를 위해서 한국하고 또는 일본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게 공화당 후보의 기본적인 틀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사정은 상당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자신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프레임워크를 본인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유진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미동맹이나 한미 3국과 공조에 대한 관심도는 바이든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약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no free riding, 무임승차는 없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보고 이제 방위비 분담 많이 내라고 그럴 거고 그다음 defense burden, 전반적인 소위 국방 부담을 방위비하고 국방 부담은 좀 달라요. 네. 방위 부담은 방위 부담이라는 건 GDP 대비 국방비를 얼마나 쓰느냐라고 하는 걸로 측정이 되는 거고 방위비 부담이라는 것은 주일 미군, 주한 미군에 한국, 일본 정도가 얼마 정도 돈을 부담을 하느냐는 건데 그거 상당히 많은 걸 요구를 하겠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죠. 문재인 정부도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해서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됐는데 그걸 이제 아주 터무니없이 올릴 수도 있고. 제일 큰 아마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걱정거리는 그걸 거예요. 만약 바이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래서 북미 간의 이제 정상 외교가 가동이 된다라고 사실 하는데,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러면 네. 이제 사실 한국은 이제 한국 정부는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폴리티코라고 하는 그 저 정치 매체 정치 매체에서 그 알렉산드 워드라고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기자인데 그 친구가 이제 취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한 게 트럼프 진영 사람들 앞에 들어봤더니만은 그 북한에 대해서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갖고 있는데 어떻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소위 그 목표로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 전력을 감축시키는 협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고 수교도 해줄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써서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매체에서 나온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알렉스 워드한테 계속 직접 이메일을 써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인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구체적 부인을 한 적은 없다라고 나한테 이제 이메일 답변을 아 이거 단독 확인 아니신가요? 아무것도 단독으로 교수님이 직접 확인하신 예. 그러니까 알렉스 워드가 쓴 그저 텔레그램 메시지는 그예요. President Trump didn't give any specific denial. 한국말로? 아니, 영어로 그러니까 자기 기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윤석열 정부로서는 가장 큰 네.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되면은 이 기본적으로 지금 확장 억제에 대한 개념에서도 상당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확장 억제가 뭔지 살짝만 설명해 주시면요. 예. 그 확장 억지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재래식 군사력을 가져서 재래식 억지력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북이 이제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그 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해줘서 우리는 핵무기가 없지만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받았을 때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재래식 억제에서 핵 억제까지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마 트럼프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병사들을 투입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미국에서는 잭슨이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잭슨파라고 얘기해서 예. 근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패권국가 되는 거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이 세계 경찰이 되는 걸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가 있으면서 한미 간에 큰 마찰이 올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염두에 둬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굉장히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미 외교만이 아니라 작년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한 해 동안 7번이나 만날 정도로 사실 한 달, 두 달에 한 번 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성적표 매겨주신다면 어떠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네.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성공적인 게 한미동맹뿐만 아니고 한일관계 개선, 한일관계를 거의 동맹 순위로 올려놨다. 그럼 저 전 안보실장했던 김성환 교수도 어느 저 회의에 나가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일관계가 거의 준동맹관계 수준까지 격상됐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점에서 현 정부 사람들은 또는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겠죠. 예. 그러나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 아닌데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C나 D를 줄 거예요. 더 낮아졌네요. 예, 아까 C까지 있었는데 이제 아, D.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자 징용공 문제 같은 거 제3자 배상 문제로 전환시켜서 했죠. 강제동원 이슈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수용을 해줬죠. 그다음에 이제 한미 간에 뭐 미사일 정보 공유를 한다든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있어서 정보 공유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일본에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가져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호혜주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아니 이거는 믿지는 외교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일반적인 한국 분들은 거의 보수적인 분 빼놓으시고는 거의 다 뭐 D 정도 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F를 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현 정부는 A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그 반대하는 분들이 D, F를 주면은 이건 C 정도밖에 이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뭐 제가 선생으로서 저 학점을 매기려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꼼꼼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되니까. 그걸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일본이
왜 화답을 하는 것 안 하는가? 그건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 아주 혼난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떤 점을 혼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뭐 이상득 그 전 국회 부의장께서 내 동생은 형이었죠. 내 동생은 뼛속까지 친일이다. 뭐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 노다 수상하고 만나서 일이 틀리기 시작하면서 또 국내 정치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임기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버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갔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아주 최악의 상태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 정치인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일 관계 잘했다고 했다고 국내 정치적 풍향이 달라지면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그 선의에 찬 그 행동들에 대해서 좋은 화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보면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하고 짝사랑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입장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데 한미동맹만 갖고는 약하다. 한미 3국 공조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라면은 뭐 경제나 그런 국격과 관련되는 것,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들도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대일 외교하기 좀 더 어려워진 환경에 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또 터지기도 했잖아요. 독도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이제 그 정신 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소지가 있는 곳이다라는 식으로 써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또 독도 관련해서는 사실 일본이 굉장히 우리는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굉장히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하고 이제 협상하거나 할 때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일본 그 정부의 그 외무성 직원들은 상당히 노련하고 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 위안부 문제도 지금 한국 쪽에서 많이 물러서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징용공 제3자 배상도 사실 일본 측에서 손 하나 건들지 않고 그걸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오게끔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일본 외무성 직원이라도 그럴 거예요. 독도 문제 계속 쟁점화시키면 언젠가 한국에서 양보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 영토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국제 영토 분쟁으로 쟁점화시켜갖고 이걸 국제사법재판소 가져가면 자기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독도는 무인도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다. 이렇게 들고 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인도이기 때문에 한국이 영토할 수 없다. 그런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는 영토고 자시고 아니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이고 단순한 실효적 지배뿐만 아니고 그 우리 영토니까 우리 그 거론할 이유도 없고 당신들하고 이거 갖고 논쟁할 이유도 없다는 게 우리 기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쟁점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제가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만. 자, 내가 부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부인 아니다라고 계속 우긴다라고 하면 그럼 그거 갖고 뭐 소위 뭐 법률적 뭐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까? 있냐. 아니거든요. 무시하면 그러니까 된다.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지금 일본이 하는 걸 봐서는 근데 특히 이번 국방부가 한 걸 보면은 일본 측이 이제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진짜 좀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데 이게 워낙 사건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해프닝처럼 지나가 버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금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본도 정권이 바뀌면 이 대한 외교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시다 총리도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서 내일 정권이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 바꾼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소위 그 열린우리당이 집권을 하고 일본에서는 그 당시 일본 민주당이죠. 지금은 그 입헌민주당이 됐지만은 일본 민주당이 됐을 때 그때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죠. 그때 한국 일본 전부 다 당시 뭐 하토야마 총리도 그렇고 한국의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자, 한중일 3국이 협력해갖고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됐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결국에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보수가 집권을 하고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다 오래 못 가서 이제 판이 깨졌는데 그렇죠.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확 또 바뀌었죠. 아, 그러니까 예. 칸나오도 있었을 때 예. 그렇게 된 건데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 지금 정권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봐요. 아, 지금 예, 입헌 예. 민주당의 지금 정치적 기반이 너무 약화가 됐고 뭐 3인당은 거의 다 고사 직전에 있고 공산당도 상당히 약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평화를 하기는 공명당이 있지만 공명당은 자민당하고 네. 지금 연정을 맺고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우선 입헌 민주당이 지금 있는 의석수 갖고서 반전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 자민당 내부의 세력들이 뭐 아베파부터 시작해서 뭐 아소파, 기시다파, 뭐 모테기파 이렇게 다양한 파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정서가 우경화예요. 아, 네, 우경화 어차피 비슷하다. 예. 아, 오히려 사람이 더, 바뀌어도 오히려 기시다파 더 아. 강하면 더 예, 예. 소위 강경해지면 강경해지지 더 온건해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아, 일본에서 큰 정치적 같은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성적표를 조금 이제 속도를 내볼까 하는데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 남았습니다. 중국은 사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좀 강함으로써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과 관계가 좀 소홀해졌다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작년을 좀 리마인드 해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반발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성적을 또 좋게 매기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무슨 지금 한중 관계가 안 풀리고 있잖아요. 우선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안 되죠. 지금 한국이 호스탈 자리인데 사실상 중국 쪽에서 의사표명 안 해서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상이 네 차례나 방중을 정상 방문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한 번도 안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야 된다는데 중국 측에서 전혀 반응이 없고 그다음 한일 경제관계 악화가 돼 있죠.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과거 6자회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한중 관계가 거의 바닥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 현상만 보면은 결국은 D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아, 뭐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러나 그렇죠. 아직 네. 단교가 된 건 아니니까 단교가 네. 되면 F가 되겠죠. F. 아, 그러니까 단교가 된 건 아니니까 D 정도가 되는데 네, 네. 그러나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 참 그 우리가 중국을 조금 이해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중국하고 원칙을 세우면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고 경쟁하는 건 경쟁하고 그다음에 대결하는 건 대결하자. 그러면 가령 지정학적인 문제,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 문제라든가 가치 문제, 위구르 문제, 뭐 홍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가령 기후변화라든가 뭐 전염병이라든가 핵확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무역과 기술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자. 이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하고 비슷한 건데 네.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문제 즉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 그다음에 위구르 인권 문제 네. 이런 것들은 중국 정부가 이건 우리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함부로 건들면은 내정 간섭이고 그럼 우리도 대결로 나가고 일체의 양보가 없다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이란 말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협력도 어려워지고 경쟁도 아주 그 소위 적대적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정부는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우면은 중국이 미국말 듣는다. 그게 과거에 했던 패턴인데 예, 예. 지금 미중 관계가 완전히 지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말 듣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중국하고 관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모색하고 해야 될 건데 우리가 미국에 너무 올인을 했고 미국의 배팅을 전부 다 해버리면서 미국을 통한 중국의
통제 조정을 생각하는데 그건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기가 상당히 힘들죠. 네.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한중 관계도 굉장히 한미 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 좀 바뀔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 조태열 대사야 상당히 노련한 외교관이고 아주 균형감각이 있는 그런 이제 외교관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 조태일 장관이 외교정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고 있죠? 그 대통령과 NSC 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조태일 장관 같은 분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조금 이제 중용의 길을 찾는데 도움은 되긴 되겠지만 네네. 그러나 뭐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지금 안보실장 그다음에 안보실 1차장 1, 2, 3차장이 예. 예.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런데 예. 그분들 뭐 특히 우리 김태호 1차장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은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나쁘다. 이런 인식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조태일 장관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반전이 올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은 좀 있습니다. 공간이 없을 것이다라는 네. 식의 저는 말씀이신데. 만약 조태일 장관이 가서 자율성을 갖고 그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균형 있는 외교를 하면은 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네.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 저희 댓글에 보니까 아까 이제 F 같은 경우는 재수강이 가능한데 오히려 CD면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이제 마지막 성적표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대로 외교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와 좀 관계가 그렇게 중요성이 좀 떨어졌던 곳이긴 한데 최근에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이슈가 있고 여러모로 또 중요해진 지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의 대로 외교 성적표는 어떻게 매기세요? 글쎄요, 그것도 D. D. 네, F는 아닌 게 아직 수교가 뭐 단교가 된 건 아, 예. 아니니까. 단교면 근데, F다. 예, 근데 사실 단교면 돌아갈 수 없는 길 그렇죠. 아닌가요? 아, 근데 뭐 지금 재수강이 어렵습니다. 뭐 한러 관계가 지금 뭐 최악의 상태니까요. 예, 그러니까, 최악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치 외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는 거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렵잖아요. 또 러시아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만약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소위 종전협정 협상부터 시작해서 평화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러시아가 더 유리한 고지를 가져서 러시아식으로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더불어서 그 소위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이런 가치를 갖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것을 적대행위라고 규정을 했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하고 또 관계 개선을 상당히 지금 긴밀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나바로프 외무부 장관도 평양 방문해 쇼이구 국방장관도 평양을 방문해 과거 전례 없는 그 북러 관계의 밀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현명하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접근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예. 러시아하고 그렇게 관계를 풀어갈 수, 관계를 예. 그 악화시키는 걸 피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올해 좀 진행될지 좀 끝은 날지도 궁금하고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죠. 중단되어 가고 있죠. 그다음에 유럽 내에서도 전쟁 피로 증후군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EU 국가들로부터 지원도 이제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에 있는 거죠. 딜레마에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하고 가령 평화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 잃어버린 영토, 그 돈바스 지역의 영토를 회복하지 않은 한은 심지어 크림반도는 아니지만 돈바스 있는 네. 그 영토 실지 회복을 하지 않는 어떤 협상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전쟁이 조금 더 계속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는 네네. 건데 그걸 만약 미국하고 EU에 있는 국가들이 EU 국가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어서 좀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우크라이나의 전폭적 지지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게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러시아하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영토 포기는 안 할 것이고 네네. 그러면 타결점 찾기가 힘들겠죠. 참 여러모로 2024년도 전망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 이슈랑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연관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적표를 저희가 이렇게 쭉 매겨봤는데 교수님께서 C, D 뭐 지금 굉장히 윤석열 정부로서는 아픈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튼 성적표가 나쁘면 잘 복귀해가지고 이제 성적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일 텐데 2024년에 윤석열 정부가 그럼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해라. 그래서 성적 올라간다.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딱 하나라고 딱 뭐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은 안 된다. 아. 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절대 명제라고 예, 얘기를 보고요. 예. 전쟁을 피하려고 하면은 이념 과잉이나 독선, 아직 편견을 좀 버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러려고 하면 역지사지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실사구시의 실용적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구하라. 그리고 국민과 더불어 가라. 네. 요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꼭 대통령실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방송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의 안보 위기 평화와 관련된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들으면서도 이게 웃으면서만 할 수 없는 방송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쪼록 이 깊이 있게 하나하나를 짚어주셔가지고 정말 공부도 많이 됐고 사실 시간만 허락한다면 한 번 더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아무쪼록 오늘 뭐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좀 저희한테 요렇게 저렇게 이제 점수를 매겨주셨는데 방송 좀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상 이 점수를 매기는 건 사실상 좋은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하도 그냥 점수를 매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학점을 매봤는데 뭐 저는 제 학점이 상당히 공정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아 그리고 점수를 잘 이걸 아프게 들어야지 올릴 수 있다 이야기를 좀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일방적으로 네. 내가 뭐 현 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현 정부가 생각하는 거 현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는 건 A 학점 주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보면 그 CD를 주고 그래서 그 거기서 평균점을 낸 거니까 뭐 저 비판도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뉴스 이제 리액션 그리고 당선 레이더라는 시간으로 5시부터 6시까지 꾸려봤고요. 오늘 이 긴 시간 또 교수님과 함께해서 네, 감사드렸습니다. 교수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끝인사. 네, 알겠습니다. 김은지의 뉴스인 1월 2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첫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널리 좀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오후 5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